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아침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간 그들을 되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속으로 그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 또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의 반쪽입니다. 나머지 반쪽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잘못된 모든 것을 완전히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였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4절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들의 눈에는 매일 같은 날들이 반복되기에 1년 전에 뜬 태양과 1년 후에 뜬 태양이 변함없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올해 우리가 겪은 코로나 팬데믹은 역사의 종말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당연히 계속될 것이라고 여겼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도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생일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정욕을 채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자들로 오신 예수님을 돌아보고 섬기며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다시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믿으며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크리스마스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장 약한 자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